자, 오늘 제외하고 싶은데 제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 사연 좀 주세요. 준이 방송 매일 보는 시청자예요.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2주가 됐는데 붙잡고 싶어요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시청드립니다. 제가 부탁드립니다. 헤어진 이유는 여친이 주말마다 술을 마시러 나가는데 술 마실 때마다 연락이 잘 안 돼서 싸움이 자주 있었고, 저는 연락 좀 잘해달라는 입장이었고, 여친은 술 마시다 취하고 정신없으면 연락 잘 못할 수도 있다는데 결국엔 이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, 여친의 마지막 이별 통보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헤어진 지 2주가 됐는데 솔직히 저는 여친이 저한테 소홀하게 한 부분이라 연락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통도 없어서 진짜 큰일 난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는 이런 거 다 의미없고 제가 잘못했고 여친이 뭐라 하던 그냥 저주거리라는 후회밖에 안 남았어요. 꼭 붙잡고 싶습니다. 연락 같은 경우는 술 마실 때 두세 시간에 카톡 하나 정도씩 전화 안 받을 때도 많은 정도였고요. 평소에는 빨랐어요. 저는 걱정되어 말했던 건데 여친이 뭐라 하던 그냥 다 알았다고 하고 꼭 붙잡고 싶습니다. 그저께 전화 두 번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. 진짜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누가 맞고 틀리던 그냥 붙잡을 수 있으면 여친 말이 다 맞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귀고 싶어요. 나이는 제가 한 살 오빠고 여친은 23살입니다. 이건 여자친구분이 좀 잘못한 거 같긴 한데 큰 잘못은 아니지만 사실 괜찮으시겠어요? 근데 이거 제외해도? 네, 부탁드립니다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. 저 진짜 다시 제외해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. 일단 해보고 그러면은 일단은 근데 시청자분이 다 이해할 테니 다시 사귀고 이해할 때까지 카톡으로 사과하기, 장문사와 카톡 보내기, 대화로 풀어가보기, 징금 울리는 추억 꺼내면서 세상시킨 뒤 제외하기. 시청자분이 잘못한 거 없는데 굳이 그래야 되냐고? 사과하지 말라고 그냥 이해하겠다고 말하고? 따져서 잘못 짚고 제외하게끔 이끌어가기. 1, 2, 3, 4, 5 중에 골라주시면 그걸로 가보도록 할게요. 2번 장문사와 카톡 보내기가 진정성 있고 좋을 것 같다고요?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장문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낼게요, 처음부터. 근데 사과는 하지 말고 이해를 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시청자분은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하는 건가요? 이분이 지금 힘들어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든 여자친구 붙잡으려고 그래. 내가 다 잘못했다. 잘못한 거 없지만 사과하기. 신청자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때요? 장문은 진짜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신청자분 장문 맞는지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DM 좀 부탁드리고요. 아, 근데 계속 장문으로 부탁드린다는데? 해보겠습니다. 근데 신청자분이 원하시기 때문에. 장문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신청자분 마음 좀 돌려봐요. 신청자분 혹시 그 장문 말고 다른 거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? 연락 문제를 해줬었는데 장문을 보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. 좀 그런 의견이 있는데 장문으로 감동 쓰고 싶대요.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? 너무 호구 안 되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분은 호구로 이미 되기로 마음을 먹이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건 좀 말리고 싶습니다.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끝에 가면 더 힘들어요. 처음부터 장문? 안부 인사 묻고 대화하다가 장문 날리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? 시청자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장문이 맞을까요? 지금 반대가 좀 많은데? 장문으로 부탁드린다는데? 좀 확고하시네? 이해한다는 식으로 좀 쓰고 미안하다는 뭐 쓰긴 쓰지만 한마디 정도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전체적으로 미안하다는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개호고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 저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. 뭐래? 어떻게 지내고 있어? 난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. 우리가 연락 문제로 많이 싸웠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다 부지런한 싸움이 아니었을까 싶어. 너가 술 마시고 취해서 연락이 잘 안 되어도 내가 조금만 더 믿고 연락 기다렸으면 됐을걸. 너가 기분 나빠서 우리가 싸울 때도 내가 끝까지 내 의견 굽히지 않고 한 게 너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톡을 이렇게 길게 적게 됐어. 우리가 헤어진 지 2주나 되었지만 너무 보고 싶고 왜 그런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어. 1년이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사랑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이해할 마음 있고 대화로 좀 풀어갔으면 해서 아무도 모르고 진행이 너무 답답하고 그저께 전화도 했었는데 안 받는 거 아직도 화안 풀었겠지만 더 이상 시간 끌어. 서로 마음 더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보고 싶어. 이 정도 만족하시나요? 이 정도 장모님 될까요? 네, 좋습니다. 아, 만족하시나봐요. 네. A few moments later. 오, 야, 이거 써. 네, 있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기다려볼게요, 다시. 지금 읽은 지 한 3분은 된 것 같은데 상대방도 장문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20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더 보내달라고요. 시청자분 제발 진정해요. 제발 진정 이거 아니야. 또 보내는 거 오바야. 장문부터 오바였어. 잘못 읽었을 수도 있다고? 그럼 시청자분들 의견 좀 물어볼게요.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보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? 카톡 하나만 더 보내. 1번, 2번. 근데 2번이 많은데? 다 2번인데? 갑작스럽게 연락해서 미안해 어떡할까요 시청자분? 지금 시청자분 지금 이별에 힘들어갖고 지금 너무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리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자기도 2번이라고 여기 쳤었어. 보내주세요. 저 진짜 이대로 카톡 씹히면 잠 못 자요. 그러면은 저거 하나만 더 보내볼게요. 보내 오! 읽고 있습니다 지금! 그래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얘기하자. 이해해준다고 하니까 나도 좀 할 말 있네? 오빠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는 거지? 뭘 잘못했는지 알겠다. 시청자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답장을 해드릴까요?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가주셔도 된다고요? 아니 너무 호구로 자초하는데 이거는? 세하다. 방구낀 놈이 성을 내도 유분수지. 아 근데 이게 여기서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청자분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게 뭐냐면은 지금 누가 잘못을 했건 어쨌든 다시 사귀고 싶은 게 제일 먼저인데 여기서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어?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? 응 꺼져 이러고 이제 차단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보내고 많이 보고 싶어서까지 날리고.
그래서 많이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뭘 잘못한 적 있어? 잘못은 있죠. 너무나 사랑한 죄. 그거 말고는 없는데?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 것 같다고?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. 우리가 연락 문제로 싸게 되는데 너 입장 생각 못하고 내 입장만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해. 좀 예민했던 것 같아.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근데 사귈 때 연락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야? 술 마실 때마다? 연락 문제가 결국은 오빠가 집착한 거잖아. 왜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거야? 집착을 하셨었나요? 내가 헌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도 매번 잘 들어가고 집값 알려주는데 왜 술 마실 때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?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두어 시간 정도는 연락 못 볼 수도 있지?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노는데 그 와중에 텐션 끊기면 안 되는 거 몰라? 이해해주려고 연락했다며 말 좀 해봐. 여친이 술 마실 때 카톡 너무 안 보니까 그때 한 번씩 걸었다고요? 한 번씩이요? 그냥 카톡을 너무 안 볼 때 전화를 한 번씩 걸었다고? 그건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 건 거잖아. 해결책은 이미 알고 있지 않아 너? 연락 못 받아도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? 놀다 보면 두세 시간 정도는 신경 못 쓸 수도 있는 거지. 하루 종일 안 받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아예 연락이 안 된 게 아니고 두세 시간에 한 번씩이면 입장 차이일 수도. 그럴 수는 있습니다. 그럴 수는 있는데 남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서운한 게 맞고 둘의 다 입장이 지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괜히 문제 그만해고. 아 이제 애매하다. 근데 이거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걸 따질 수가 없어요. 솔직히 서로 이해를 해주면서 연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일단 근데 가치관 차이고 뭐고 어쨌든 남친구분이 굽히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굽힐게요. 그럼 이제 술 마실 때 연락 진짜 안 할 거야? 응! 바로 응! 1초 만에 응 보내고요. 3시간 넘어도? 시청자분 3시간 넘어도 괜찮아요? 이제 이해해줄 거라고요. 나 취해서 정신없어서 연락 못해도 상관없... 괜찮으세요? 취해서 정신없어서 연락 아예 못해도 괜찮으세요? 이거 근데 누구랑 술 마시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이거는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? 아 그저 너무 사랑하시니까. 와 이 정도로 시청자들 의견 갈리는 거 천봉리응 성향 차이인들. 그냥 서로 성향 맞는 사람들끼리 만납시다. 달라도 너무 만나고 싶으면 아쉬운 쪽이 지는 거죠 뭐 키키. 그래 그럼 이제 오빠가 집착한 거 인정하는 거지 맞지? 시청자분 집착한 거 인정하세요? 두세 시간 동안 연락 안 돼서 전화 한 번 건 거 집착한 거 인정하세요? 야 이건 좀 너무한데? 인정하신다고요? 아 이게 맞나 이거? 이게 맞나? 근데 대답에 응밖에 없어? 진심이면 좀 더 정성스럽게 대답해야 되는 거야. 오빠 나이 20살 중반이죠? 이제는 이런 건 알아야지 연애 초점 안 되지? 눈치 있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싫은 거 좋은 거 다 알려줘야 되고 솔직히 집착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? 생각 좀 해봐. 그렇게 하면 좋아 죽다가도 정 떨어져 알아? 내가 오빠한테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 땐 연락 좀 그만하라고 얘기한 거 그게 끝인데 요즘은 중학생들도 그렇게 연애 안 해? 아니 진짜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남친구를 자기가 잘못해놓고서. 안만 그래도 저건 아니에요.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. 여자가 지금 갑질하는 건데 저걸 넘어가요. 잘못했다고 말해주세요. 이제 다 참고 이해하겠다고? 안돼! 진짜 카톡 계속 오는데? 오빠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 보내는지 알려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배우고 이해해야지. 그렇지 않아? 모르겠으면 술이라도 마시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던가. 신청자님 연애 꼭 하셔야겠나요? 유 저게 가스라이팅이에요. 참고 있다가 연락 오면은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준비해놓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? 성인으로서 서로의 인생을 종주행해야 한다는 거 알지 않아? 그리고 그 존중이 바로 집착 안 하는 거야. 알겠어? 12시 5분까지 기다려준대. 오 얘 3분밖에 안 남았다. 5줄 이상으로 내가 달래주세요 잘못했다고?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5줄 이상 답장 보내서 재회를 할 건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솔직히 조롱을 하는데 거의? 준이 제발 부탁드려. 진짜 저 요즘 아무것도 못해요. 제가 여친이랑 다시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준이밖에 없어요 제발. 아 이거 못해! 아니 나도 할 만해야지 이거! 친구들한테 부탁 못하고 저 진짜 다 이해하고 단짝으로 사귈 수 있어요. 여친이랑 다시 사귈 수만 있게 해달라고요? 준이 제발 저 불쌍하게 봐주세요. 정말 지금 못 잡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요. 저는 진짜 포기할 수가 없어. 그만해 그 둘 다! 기본 뽑아! 기본 뽑아! 누나 그만해! 시청자 뭐 잘 생각하세요. 이게 이렇게 해서 사귄다고 될 게 아닙니다. 진짜 이게 좀 해줘. 뭐해! 치킨 뭐야! 치킨 왜 보내! 치킨 먹으러 올래? 설마 그거 아니죠? 잘못 보낸 거면 지우세요! 배고프세요! 너가 좋아하는 튀긴 치킨이야. 너가 좋아하는 튀긴 치킨이야. 나는 원래 튀긴 치킨보다 구운 치킨 더 좋아한대. 너 때문에 튀긴 치킨 좋아하게 됐어. 그런데 너랑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튀긴 치킨 먹을 때마다 너 생각하면 배고프다고 너무 힘들어. 그때 그냥 너 이해해 붙잡아줄걸. 아 뭐해! 그만해! 근데 웃는다. 이게 뭐냐? 배고프게 만들면 대답하라고? 그리고 기억나? 최근 우리 여행 갔을 때 바베큐 파티 했었잖아. 그때 너가 나 계속 고기 구우니까 힘들겠다고 하면서 땀 닦아주고 고기도 먹여주고 정말 좋았잖아? 우리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떠난다고?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. 나 진짜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야. 나 너밖에 없고 너 없는 세상 상상하기도 싫어. 제발 돌아와주라. 머리 오빠 땀에서 썩은 시금치 냄새는 어쩌나? 썩은 시금치? 땀 닦아줬다고 의미부여 그만하고 대답하라고. 미안해 자신 있게 그래야. 하지마! 진짜 그만해! 뭐해! 카톡 그만 치세요! 아니 그래도 이게 귀엽게 봐줘야지. 이거 그냥 비웃은 거네. 이거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. 카톡 답장을 너무 안 해주셔서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. 돌발 상황 같은데 죄송하다고요? 사귀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막말하고 지금 썩은 시금치. 오 저 살면서 저런 말을 처음 보네 진짜. 저 진짜 준님만 계속 믿고 있으면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? 아니 포기가 아니고 저는 포기한 적이 없고 답장을 할만 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호구로 자청하면 사귀어도 좀 좋지 않으니까. 봐봐요 제가 아까 지금 여자친구분이 처음엔 이렇게 화 안 냈잖아요. 여기서 계속 굽힌다고 하셔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굽히고 응응 무슨 말을 하던 응응 계속 알았다고만 하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원래는 화 안 냈었는데 계속 너무 굽히니까 어? 무슨 말을 하던 굽히네? 옳았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엄청 화낸 거 아니에요 지금. 뭐해! 아니 뭐하세요! 와 진짜 아니 저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 시청자분 걱정돼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또 무릎남이. 아 진짜 이건데 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? 자기 화난 거 다 받아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. 이분이 원한 대로 정성스럽게 다섯 줄 칠게요. 아니 성인수도 성으로 인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는 생각 잡아서 미안해. 너가 술 마실 때 방해 안 돼도 많이 신경 쓰고 집착하지 않도록 할게. 내가 안 된다는 기준 너의 말에 맞게 맞춰볼게.
이거 지금 잘 돼도 근데 아 뭐해 진짜 그만해! 아 진짜! 아 진짜! 무릎 땀바닥에 굳기 싫어서 침대에서 지금 꿇으실 것 같은데 무릎이 너무 쉬신 거 아니세요? 된다고 될 게 아니에요! 저 사람 핸드폰 좀 누가 뺏어주세요! 뭐 하나 장난치는 거 뭐야? 사진 본 거야 못 본 거야? 로타? 귀찮았어 지웠어 키키 사진 못 봤을 것 같아? 남자가 무릎을 왜 이렇게 쉽게 꿇냐? 무릎 꿇는 사진 또 보내도 냅둬요. 그냥 키우 깃털 무릎 키우. 무릎 한 번 더 꿇어주세요!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얘 한 번 더 꿇어주세요!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릎 한쪽만 꿇고 이렇게 한쪽만 꿇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. 자존심도 없어 이러다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같잖아. 그냥 싫은 거 얘기했던 건데 왜 무릎까지 꿇어. 무릎으로 나쁜 사람 만드세요! 계속 꿇어! 머리도 박으세요! 108배 가자 108배! 장난하신 거죠? 한쪽 무릎 꿇은 사진 오케이 보내요. 그러다 지금 화날 것 같은데? 제가 봐 잘하겠습니다. 얘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아니 뭐해? 아니 포즈가 왜 이래? 아 못 보겠다! 못 보겠다! 그만했다! 야 진짜! 야 이 개꼴이야 이거! 개꼴이야! 아 제가 여기다 말을 근데 진지하게 지금 장난 같으니까 제가 일단 진지하게 카톡 보내고 아니 이거 뭐 진심으로 받아야 돼 장난으로 받아야 돼 손빌면 사진 어떻게 찍은 거야? 그래 내 진심 전하고 싶어 안에 보고 싶어 진심이야 이렇게 그래 알겠어 나도 나쁜 사람 되기 싫다 무릎 막지 마 정대부 이거 지금이야 되는 게 없으셔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몇 년 뒤에 이불킥 각입니다. 다른 분들 이거 보고 배우시면 안 돼요. 하는 거 봐야 용서한다고? 다음 주에 혜주랑 민지랑 술 마시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볼게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지금 잘할게 앞으로 지켜봐주라고 하면서 아니 아직 아니야 기회를 죽었대 지금 너무 앞서가요. 그래 알겠어. 야 진짜 어이없다 나도 어이없다 진짜. 근데 이거 보고서 혹시나 이게 따라 하시는 분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무릎을 끊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무릎 꿇지 마세요. 누가 저분 좀 일으켜서 세워주세요.